아, 반갑습니다. 기장 왕가슴 망대식입니다. 형, 관장님이 시티 드로우만 하면 덩치 커진댔는데 아, 변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 다만 영감님 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꼰대 같은 소리 나노. 덩치 키우려면 무조건 등 상부부터 키워야지 뭔 소리 하노. 아니, 제일 넓은 광배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니? 등 상부 키운다고 덩치 커져요? 참. 아이씨, 개라색이요. 이거 우대서부터 가르쳐줘야 되지. 마, 광배근은 뭐 운동할 때는 자극이 잘못 나이란데 나중에 보면 뭐 생각보다 배실에 큰 변화가 없어. 등 상부 이게는 뭐 할 때는 뭐 제대로 묶나 이란데 정신 차리고 뭐 뒷발이 막 슉 커져 있지. 같은 노력을 들이도 변화의 폭이 압도적으로 크지. 그죠? 몸 커 보이려면 역시 등 상부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하, 이 새끼 뭐 줏대가 없노. 알겠네. 내 오늘은 고마마 등발만 쉘이 확실히 키워주는 등 상부 운동을 베스트로 딱 세 개만 골라준대. 딴 게 필요 없다. 이기만 줘도 티셔츠 한 사이즈는 그냥 늘어나지. 완전 살아있지. 오씨, 이렇게 딱 몇 가지 골라주는 그거 개좋음. 빨리 좀 알려주세요. 등 상부를 키운다 하면 재분전도 뭐겠노? 무조건 암풀다운이지. 오, 이거 헬스장에서 형들이 하는 거 많이 봄. 요즘 누나들도 이거 하던데. 맞아, 뭐 전에는 선수들만 막 이래 하고 그랬는데 아, 요새는 뭐 어찌 그래 다들 잘하노. 아니, 근데 이거 광배근 운동 아님? 등 상부 운동 알려준다더니 참나. 그게랑 다른 게야, 이 새끼야. 니 요 악마의 눈가리라 하는 이 대원근 알지? 얘가 살아있어야 등판이 쫙 넓어 보이는 거거든. 암풀다운으로 열을 집중적으로 들어줄 수가 있는 기라. 오, 암풀다운으로 등 상부 주지 있는 거 처음 알음. 봐라잉. 그립을 어깨보다 넓게 잡고 에? 팔을 이래 내회전을 시켜가지고 쭉쭉 당겨주면 대원근의 타격감 맞아. 이 타지. 아니 근데 형, 팔 내회전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알기 쉽게 딱 정리해준디. 네 몸통을 기준으로 팔을 안쪽으로 돌린다 하면 내회전, 바깥쪽으로 돌린다 하면 오회전. 정리됐지? 오이씨, 항상 헷갈렸는데 한방 이해됨. 이게는 중량 쉐리는 운동 아니디. 파워풀한 쉐즈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 근육을 펌핑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어째야 되겠노? 뭘 어떡해요? 그냥 조지면 되는 거 아님? 하! 빙시가 컨트롤이 되는 중량을 써서 대원근의 자극을 천천히 느껴야지 조직이 뭘 조지노? 하, 맞다. 이거 워밍업이었죠? 중박 딱 들어주고 잉? 팔꿈치도 막 어거지를 별로 하지 말고 살짝 굽혀주고 잉? 이거는 자극 달달하이 10회 3세대 때려준대. 자, 이제 뭐 중량 좀 쉐어줘야 안 되겠나? 등 상부 운동의 메인은 뭐겠노? 티바로우야, 티바로우. 와, 형 저번에 강필형이랑 티바로우 광배근 두께 운동이라 했잖아요. 형 진짜 통수 지렸네. 아이, 개라색이 이게 승격급하네. 이게도 뭐 그립을 어찌하느냐에 따라서 막 묵직하게 등 위쪽에 쉐어를 박을 수가 있는 게야. 이 범식이 알지? 쪼수기 요새 뭐좀잘 나가대. 엄마도 뭐 등 상부할 때 이기를 절대 안 빼먹는다 하나. 그죠? 등 상부도 역시 티바로우죠. 근데 등 상부 타겟하던 티바로우 로는 어떻게 달라요? 이기도 암풀다운 캉 마찬가지야. 니 이기로 광배근 펼때 어찌했노? 그립 좁게 잡고 이? 팔꿈치도 몸에 뜨 붙였지? 등 상부 조질 때는 반대로 하면 되지. 최소 어깨 너비 정도로 넓게 잡고 이래야만 등 상부의 그뭐 티바로의 특유의 그 묵직한 중량감을 가려줄 수가 있다 이거지? 형, 근데 아무래도 광배근이 자꾸 먹는 것 같아요. 그게 다 해결 방법이 있지. 이등 상부를 쉐리는 티바로 핵심이 뭐고? 등갑을 쭉 빼주는 게야. 이 범식하는 말아이. 딸리 나갈 때는 뭐 저러도 팔 뽑히는 거 아이가 싶을 정도로 따라가지고 당길 때는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쭉 벌리주면서 이 강하게 수축 끌어주면 등 상부 쫙 먹지. 이게는 중량을 좀 쓰니까네 6회 5세트로 강력하게 쉐를 준다.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형, 근데 저렇게 가슴 받치고 하는 티바로 없으면 어떡해요? 이래 인클라인에 뜨게 기대서 덤벨 당기면 되지. 이게는 뭐 실로 뭐 그 가는데 그거 아니야. 이게도 똑같이 경감만 잘 쓰면 돼. 와, 이건 생각도 못했네. 실로우도 야무지게 써먹어야지. 아니 근데 형, 주구장창 땡기는 운동만 하다 보니까 전완근이 털... 등에는 힘이 있는데 전완근 털려서 못하겠다는 거 아이가? 오이씨, 어떻게 알았지? 왜나지 자식아. 그럼 뭐 스트랩 차면 되지. 아이, 스트랩 똘똘 감는 거 개귀찮음. 누가 요새 이래 끈액기로 된 스트랩 차노? 전놈다 이거. 왜요? 딴 게 좋은 거 아님? 아, 애길 때 애기야지 운동에 투자 좀 해라 시키야. 요즘 이래 퀵그립 얼마나 잘 나오노? 에? 이래 원터치로 바로 막 꽉 물어주니까네. 랩풀 다운에 바벨로우에 뭐 쉐드 리프트에 뭐 땡기는데 다 써먹지. 예? 보이나 등팔에 자그마한 쉐리 꽂히는 거. 오, 이런 거 끊어줄 걱정도 없겠는데요. 하, 브랜드 퀵그립이 요즘 뭐 운동 좀 해 한다나 하든 뭐 다 차고 돌아다니네. 브랜드가 넣노? 와씨, 이거 진짜 사야겠다. 내일부터 이거 차고 등 운동 찢어야지. 히히. 자, 티바로우 중량 쉐리고 탈탈 틀렸다 그제. 그래도 마지막에 뭐 집합을 짜줘야 안 되겠나? 와이드 그립 딱 잡고 시티도 넣어 해주면 되지. 희기도 뭐 요새 뭐 운동 좀 하나 하든 다 돼. 형, 근데 이거 진짜 후면 삼각근이 너무
먹던데. 먹으면 죽나? 구민상악근에 오대 붙어있노. 이기도 뭐 같이 등상부로 봐야지. 어우, 그동안 잘못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기도 요랑 똑같대. 가벼운 중량으로 시리에 5세트 쫙 짜주라고. 자그마 달달하게 살아있지. 오, 시티도로우로 광배 털어지고 이것도 안 빼먹고 꼭 해볼게요. 앱사폴팁 감사요. 와, 형 아니었으면 관장님 말만 듣고 시티드로우만 주구장창 땡길 뻔했어요. 이번에 형이 알려준 대로 등상부 제대로 조지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도 프레임이 쫙 넓어진 것 같은데요. 이러다 여자들이 자꾸 안기면 어떡하지? 하하씨 무슨 개가짓말. 하여간에 광배근을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등발을 빠르게 키우러 가면 등상부도 같이 키워줘야 이 행님처럼 아 펼쳐진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다 이기지. 구독자분들도 뭐 자꾸 뭐 이기찍에 뭐 효과도 없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늘 알려준 등상부 운동 3개 넘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보이소. 등치 끄막해집니다. 막 그래갖고 운동도 열심히 알려줬는데 구독 좋아요인가 뭐 그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들어가있소.